네, 서울대 일반전형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과를 지원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 특강 부분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구술 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자, 경제학부 모집 인원 69명입니다. 사회과학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9명의 2배수에 해당하는 38명이 1차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경쟁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반 전형에 가장 많은 인원이 경제학부고 특히 서울대 경제학부는 이번에 우석 경제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일 학과 건물로 경제학과가 별도 독립관이 건립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부 관련한 평가 내용입니다.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오고 수학 관련 제시문이 나옵니다. 다른 사회학과, 정외과라든지 다른 학과들은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오고 수학 대신에 인문학이 나오는 반면에 경제학부만큼은 네, 반드시 수학 관련되는 제시문이 출제된다. 이 점에 유의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과 학생들은 별도로 지금 면접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접 시간은 15분이고, 답변 준비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즉, 사회과학 제시문 하나, 수학 관련되는 문제 제시문 하나, 이두 개를 불과 30분 만에 준비해서 면접장 들어가서 15분 내에 여러분의 실력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네, 범위입니다. 수학 입문에 해당하고,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까지입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에 대한 출제 범위는 별도로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범교과적으로 출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마찬가지입니다. 2배수 서류로 모집해서 1단계 서류가 50%로 줄고 비중은 면접 구술고사가 50% 되겠습니다. 특히 구술고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 제시문과 그리고 수학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 점에 유의해 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2019년도 오전에 시험을 봤던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사회과학 제시문, 간단 제시문 나와 있고 문제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추가 질문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 것에 대해서, 그렇죠? 사회과학대학에 해당하는 것의 문항해설, 출제 의도 부분인데 지금 이 사회과학 제시문을 보면은 이것은 경제학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과학 제시문의 활용은 경제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대학에도 공통적으로 출제된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반면에 수학 있습니다. 수학 부분 것은 문제 1에 1-1이 있고 문제 2에 세부 문항이 또 4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수리 문제만큼은 사회과학대학의 다른 학부는 활용하지 않고 경제학부 학생들만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문항 해설이라든지 이 부분 것의 출제 의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놓고, 그리고 관련해서 면접 특강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봤던 학생들입니다. 오전보다는 제시문 길이가 사회과학 제시문이 좀 늘어났습니다. 문항 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후에 봤던 이 사회과학 제시문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든 비경제학과든 다 포함되어 있고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와 같이 3개 독립 문제 부분이랑 그리고 제시문이 주어지고 또그 제시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봤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학생들을 위한 오후 시험지였습니다. 문항해설 부분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일반전형 대상자들입니다. 심층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는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박경수 소장, 그리고 저를 비롯해가지고서 입시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특히 면접의 정석의 교재가 서울대 일반 전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물론 추가적인 자료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면접 실전 대비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의 홍영 원장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